자,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의 성질이 변질되는 것이 질병이다. 세포의 성질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유전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유전자, 세포를 컴퓨터로 보면 유전자는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도 그 프로그램에 변질이 되면 컴퓨터가 오작동을 해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유전자는 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모든 유전자들을 다 한번 조사해서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를 밝혀내는 작업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결국 인간의 유전자, 이 게놈은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되었다. 지도라는 건 뭐예요? 위치를 보여주는 것을 지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전자에도 위치가 있다? 유전자 지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유전자들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약한 2만 2천 개의 각각 다른 유전자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들의 위치를 알아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게 참 재미있는 말이죠. 그렇죠? 유전자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이건 줄이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여긴 뭐예요? 두 줄이에요. 그렇죠. 이 두 줄 사이에 이두 가지 물질이 착착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세포, 이 세포막이죠. 그 다음에, 이 세포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빨간 땅콩처럼 생긴 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포핵이에요. 그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실이고, 이 실이 이제 유전자인데, 이 실뭉치가 나요. 그러니까 이 실뭉치는 유전자 실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실뭉치, 즉 유전자 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참 촌스러운 이름인데, 염색체. 왜이 염색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냐고 하면, 옛날에 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세포 속의 세포핵을 열어보니까 이 실뭉치가 나와. 그때는 저 실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어떻게 보이니까, 뭐 같이 보이니까, 실처럼 보이고, 그 실뭉치가 있고, 그래서 염색체라고 그랬어. 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세포를 관찰할 때, 염색을 해야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색깔을, 염색을 해야 돼. 그 염색을 해보니까, 염색이 제일 잘 되는 뭉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염색체라고 그래서. 참 무식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실이 뭔 줄도 몰랐고, 그때는. 그러니까 왜 염색이 제일 잘 됐을까? 실 뭉치니까 염색이 잘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름을 바꿀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이름 안 바꿨습니다. 자, 염색체.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23개가 있어요. 23개. 그래서 세포핵 속에는 23개의 유전자 실뭉치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염색체의 23개 키가, 크기가, 사이즈가 다 동일하지 않고 다 달라요. 이것이 다 같았더라면 유전자 지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사이즈가 큰, 키가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 그 번호를 붙였어. 그래서 키 순서대로 23개를 딱 세워놓고, 1, 2, 3. 그래서 맨, 이제, 꼬마를 22번 염색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 염색체는 성염색체라고 해서 그건 좀 커요. 근데, 거기에 이제 XY 염색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1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중간쯤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또 끝머리에 맨 밑바닥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고, 이거를 다 조사를 해서 위치를 알게 됐어. 그래서 그 23개 염색체에 들어있는 그 약 총 개수는 2만 2천 개 정도인데, 그 2만 2천 개가 각각 몇 번 염색체에 어디쯤에 위치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그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TV 신문만 보면 막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그래서 여기 이것이 1번 염색체라면 이 염색체는 실 뭉치니까 유전자 뭉치죠. 그래서 각종 수천 개의 유전자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고, 여기쯤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고, 또 여기는 어떤 유전자이고, 또 여기는 어떤 유전자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유전자 지도인데, 일단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죠.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렇죠. 자, 유전자를 이제 키 순서대로 이제 유전자를 그냥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제일 큰 놈, 요거를 1번 염색체.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키가 조금 적은 두 번째를 2번 염색체. 그래서 키가 이제 번호가 커질수록 키는 점점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키가 3번 염색체는 키가 훨씬 적죠. 그렇죠? 훨씬 짧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폐암 환자다. 그러면 이 그 사람은 이 3번 염색체 상에 있는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폐암 환자다. 네. 이제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 모든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미 유전자 지도에 어느 몇 번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됐냐, 이렇게 다 나와요. 자, 그럼 여기는 결장암이라는 병이 있죠. 대장암을 결장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바로 2번 염색체상의 여기. 자, 놀랍게도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에요. 알츠하이머병, 우울증도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치매, 기억력이 없어지는 알츠하이머병은 1번 염색체상에 있는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알츠하이머, 녹내장, 전립선암, 이제 이런 각 질병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데 질병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결국 뭐가 달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요. 보니까 유전자 지도상의 위치만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질병 꼭 같은 거야,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2만 2천여 종류의 유전자가 위치만 다를 뿐이지, 다 유전자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병이 났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 자, 그러니까 암도 다 같은 암인데, 무슨 암, 전립선암, 폐암, 뭐 대장암, 이건 결국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 변한 유전자는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암도 낫고 우울증도 낫고 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병은,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이구나. 유전자는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병이 생기고, 그렇죠? 또 변한 유전자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병은 다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모든 병은. 그래서 옛날에는 불치의 병이란 병이 무수히 많았어요. 이제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불치의 병이라는 말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제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은 치유가 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불치병입니다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절망해버리고, 절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야. 안 낫는다고, 불치병입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뉴스타트에서는 불치병은 없다 이러고 시작했어요. 네. 모든 병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것이고, 또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변질돼서 질병을 발생시킨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제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여기 당뇨병 나오죠. 그렇죠?
당뇨병도 결국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병이다. 자, 여기 이제 쭉 보면 17번 염색체상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B53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는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란 게 뭐냐?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계속 받으면 못 살아요 세포가. 그 못 살면 어떻게 돼요? 미치겠다. 그래서 미친 세포가 암세포거든요. 나 미치겠다. 그러면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자, 이제 그러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정신없다. 그래서 저거 정신 없는 놈, 그 미친 놈이야. 그러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게 정신이 없더니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유전자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 미친 놈이 정신 나간 이제는 정신이 어떻게? 정신이 돌아왔네? 또는 정신이 들었네? 정신을 차렸네? 모든 질병이 알고 보면 이 정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에 들렸더라도 약으로는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약은 뭐만 해주는 거예요? 증세만, 강제적으로 증세만 완화시켜 줄 뿐입니다.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낫는 거지, 약 먹는다고 해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학의 문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는 약으로 하는 것, 환자를 도와주는 것을 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 치료, 우울증 치료,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약으로 하는 거예요. 약으로 하면 지금 내가 암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렸다 하는 것은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약 가지고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없어요. 약은,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 뭐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정신이 들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유전자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뭐 맨발 걷기 하면 낫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거 믿고 맨발 걷기 하다가 뭐예요? 뭐 족저근염이 생기고 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맨발 걸었더니 병이 나았대. 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난 사람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유전자들은 내가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하게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맨발 걸어서 낳는 사람은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신발을 안 신고 어떻게 막 걷는데 그거 여러분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낳는 거예요. 나는 낳을 거야. 맨발로 걸으라고 좋아. 맨발 걸을 거야. 그 정도의 뭐예요? 각오, 결심. 그런 사람이 낫지. 맨발로 그러면 낳는다고 한번 해볼까? 아, 이거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걸어? 맨발로 걷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나는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뭐예요? 맨발로 걸으면 낫는다고? 좋아! 나는 해볼 거야. 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병이든지 나는 나아볼 거야 라는 뭐예요? 선택. 강력한 선택. 그래서 좀 보세요. 어저께 우리가 보여드린 거 있죠? 이 타임지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발견했냐 하면, 여러분, 자, 결국 본래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이제 변했다. 우리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쩌냐고 우리 직원들 인사할 때, 우리 이 건물 관리 하시는 분, 현영천 씨라는 분, 이분은요, 이번 뉴스타트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형님이 이제 대장암에 걸렸어. 그래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이제 병원 치료로는 안 낫는구나. 그래가지고, 형님, 근데 형님은 병원에서 치료 받아가지고, 이제 뭐, 결국은 말기가 돼버렸어.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철저히 시켜가지고 형님이 암이 나버렸어요. 형님이 이제 암이 탁 났고 또 와서 뉴스타트 강의, 유전자에 대해서 강의를 쫙 들어보니까, 아, 나도 낫겠구나. 이 사람이 숨기고 있었던 유전병이 있어. 그 뭐냐면, 다낭신이라는 병입니다. 영어로는 polycystic kidney라는 그 무슨 말이냐면 다낭, 다는 마늘 다자고 낭은 주머니, 그러니까 물주머니 뭐 이런 얘기인데 콩팥이 점점 포도송이 같이 물주머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콩팥 조직이 점점 없어지고 콩팥이 물주머니로 변해. 그러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 콩팥을 어떻게 콩팥 이식 수술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유전자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콩팥이 포도송이처럼 물주머니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형님을 모시고 여기 왔을 때 벌써 콩팥이 상당히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 그 하루는 이분이 박사님
자,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저도, 저는 다낭신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의 유전자를 타고 났으니까, 그 당시에 모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분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안 났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분이, 여러분, 그, 콩팥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막, 막 성격도 막, 콸콸해지고, 이렇게, 이제, 점점 마음도 변하고. 근데 여기 와서 뭐예요? 유전자가 변하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와서 우리 형님이 나왔네. 그러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이 다낭신 유전자도 어떻게? 다낭신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이제 질문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쁜 유전자도 좋은 유전자로 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대답은 뭐예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유전자는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옛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유전자 의학을 배웠는데 그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후천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암도 안 생겨야지 뭐. 그렇죠. 그게 이제 뭘 몰랐을 때 얘기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게 선천적으로 결정돼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나쁜 유전자도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야. 그래서 제가, 물론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죠. 그러면 저도, 날 수, 있겠네요. 제가 뭐라 그랬어? 물론입니다. 다 났어요. 네. 네. 신장 기능 검사 다 정상 돌아갔어.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안 낫는 거지.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안 낫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한번 아 나도 날 수 있구나. 약으로 해봐야 유전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만 치료해 준자 우울증 걸렸으면 무슨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우울증 환자는 이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고 완전히 뭐예요? 꺼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자, 엔돌핀이 생산되면 내가 어떻게 마음이 기뻐요. 기뻐지고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예. 마음이 편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걸렸을 때는 세 가지 유전자가 이제 꺼져 있는 건데 또 하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 멜라토닌은 뭐 해주는 물질이죠? 예, 네, 수면을 잠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 생산되면 마음이 즐겁고, 그렇죠?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예, 네. 멜라토닌이 잘 생산이 되면 잠이 잘 오고.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안 꺼져 있으니까 우울증 환자는 뭐예요? 어? 기쁘지도 않고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니까 불안하기만 하고 모든 생각이 다 뭐예요? 부정적으로만 떠올라. 나는 안 될 거야. 이러다가 죽을 거야. 어? 죽고 싶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불안하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멜라토닌도 생산 안 돼. 그래서 신경안정제, 수면제,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잠이 안 오는데 유전자는 안 켜져. 그렇죠? 세로토닌이 나와야 된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데 그 유전자 켜줄 생각은 병원에서 안 해. 수면제만 줘. 그렇죠?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는데 내 마음을 그 엔도르핀 유전자를 켜줘야 우울증이 낫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암 환자가 됐다 그러면 암 환자들은 다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암 환자는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다 가지고 있을까? 다른 사람은 안 걸렸는데 왜 나만 재수 없이 암에 걸렸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무선적으로 해? 부정적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부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하면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를 켜주어야 돼. 네. 그럼 유전자를 켜주려면, 꺼진 유전자를 켜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웠잖아요, 어쩌니까. 생기를 받아야지. 그렇죠? 네. 그럼 생기는 어떻게 받아요? 아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강의를 듣고 어떻게 아 그렇구나. 아 그렇다면 나도 날 수 있네. 우리 현용춘님처럼 나도 날 수 있네. 이 다낭신도 날 수 있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유전자가 변한다고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자, 유전자는 변하기는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전자가 우리들의 뭐를 결정하지 않는다?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이 유전자가 변하고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우지 못한 그 새로운 유전자 의학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에요. 이 에피제네틱스는 어떤 과학이냐 하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던 것은 이 에피제네틱스가 아니고 이 에피가 없는 그냥 제네틱스입니다. 아시겠어요? 제네틱스라는 학문은 이 제네틱스라는 학문은 그냥 유전자 의학이에요. 그럼 에피가 붙었어. 이 에피제네틱스 이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최첨단 현대 의학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에피가 없이 그냥 제네틱스는 그냥 유전자 의학이에요. 그래서 이 그냥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될 뿐이다라고 가르친 유전자 의학이에요. 그런데 이 에피라는 말은 뭐냐면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다고 가르치는 유전자 의학이 에피제네틱스예요. 그래서 이제 후천성이라고 처음에는 명칭을 붙였다가 자꾸 하늘 천자가 들어가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천자를 빼버리고 이제는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인데, 그래서 이 새롭게 생겨난 이 후성 유전자, 즉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새로운 학문이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 보여준 뭐를 보여준다? 어떻게? How는 어떻게?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이 말은 choice는 뭐예요? 선택이야 선택. 어떻게 각 사람들이 하는 선택으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야, 변화시킬 수 있다. 뭐를? 당신의 유전자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박수 치세요. 예. 네. 네. 선택. 자, 우리 박수 쳐야지. 예. 네. 박수를 친다는 선택. 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선택으로 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말이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꼭 같은 쌍둥이란 말입니까? 유전자가 꼭 같아요. 유전자가 꼭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꼭 닮았어.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애들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애들 지금 일곱 살인데 1년 전부터 얘는 이렇게 되어버렸어. 우울증을 버렸어. 얘도 본래 얘처럼 아주 활발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잘 웃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얘의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고, 얘의 세로토닌 유전자 꺼져버렸고, 얘의 멜라토닌 유전자는 꺼져버리고, 얘는 하나도 안 꺼졌어. 꼭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봤죠. 여기에 17번 염색체상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암 환자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러면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종양 억제를 하는 단백질을 생산해. 종양 억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포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응? 여러분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 하셨죠? 스트레칭 촥 하면 스트레칭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심호흡. 그래서 스트레칭 차고 심호흡하면서 근육을 탁 당겨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온 몸에 모세혈관이 산소 공급을 하는 모세혈관이 쫙 발달을 해요. 이 모세혈관을 발달시켜야 돼요 지금. 암세포들이 본래 정상세포였는데 왜 암세포를 변해버렸냐? 첫째. 산소 공급이 안 돼. 산소 공급을 못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게? 네. 먹는 음식이 기름기가 너무 많아. 기름기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피가 뻑뻑 끈적거려. 그래서 적혈구들이 어떻게? 세포로 산소 공급하기 할 때 산소 공급을 할 때 모세혈관을 통해서 하는데 모세혈관이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끈적끈적해가지고 이제 적혈구가 통과를 하지 못해. 자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 자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하시는 이 스트레칭 운동이 이게 보통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자,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자,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어야만 여러분의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근데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세포가 어떡할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숨 못 쉬면 어떻게? 미치겠다고요. 제가 옛날에 기관지 천식을 알아봐서 알아요. 네. 숨이 가쁘면요. 미스 유니버스가 옆에서 성구씨 사랑해요. 그러면 소용없어. 네. 이 산소 공급이라는 것이 세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에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을 확대해서 그리면 이게 모세혈관이고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삼겹살을 먹었다, 뭐, 튀긴 음식을 먹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이게 모세, 적혈구들 스스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세포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 세포로 안아도, 산소를 충분히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악바리 세포로 변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악바리 세포가 암세포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너무 기름기가 많은 고지방 식사를 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겠어요? 네, 스트레칭 운동하고 또 뭐요? 운동! 걷는 운동! 예. 네. 이거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적어도 한 시간씩은 걸어야 돼. 예. 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어떻게 좋아지는 거죠. 혈액순환을 좋도록 하고 있으면 모세혈관이 점점 확장이 되고 늘어나고 모세혈관이 새로 생겨요. 이 모세혈관이라는 혈관은 운동을 안 하면, 스트레칭을 안 하면, 심호흡을 안 하면, 이런 건강식을 안 하면 모세혈관이 뻗어나가질 않아요. 왜? 맨날 뭐 삼겹살 먹고 뭐 피가 뻑뻑해져가지고, 예. 맨날 뭐, 미국제 삼겹살은, 살을 베이컨이라 그럽니다. 햄버거 먹고 막 뭐 기름 덩어리 먹으면,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들이 뭔 살아? 숨이 막혀서.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숨을 안 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봐. 큰일 났네. 숨 쉬어야 안 써요. 안 쉬죠. 네. 숨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 뭐예요? 숨 막힌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숨을 안 쉬거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세포들은 미치는 거야. 그래서 암세포로 변하고 싶어 해. 그럴 때, 이 P50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켜져서 그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이 되면 그 종양 억제 단백질이 세포 보고 뭐라 그러게 진정해 암세포까지 되면 안 돼. 그럼 우리 이건 암세포가 되면 곤란하니까 일단 좀 참아봐. 조금 기다리자. 그래서 종양이 생기는 것, 암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주는 거지. 그래서 암 환자가, 여러분이 이제 뉴스한테 타고 오셨어. 이야, 첫날 아침부터 뭐를 선택했어요? 스트레칭을 하자. 그 이제, 스트레칭은 근육을 쫙 당겨주면서 동시에 뭐를 해야 돼? 심호흡을 하기로 내가 선택하자. 내 몸에 산소 공급을 어떻게 충분히 시키자. 그러면 오늘 스트레칭 하셨으면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올까?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도 해보니까 기름기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제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17번 염색체상에 있는 그 유전자가 켜지면, 뭐를 받아서 켜지면?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어떻게 생기를 받다? 와!
그렇구나. 내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우울증도 날 수가 있구나. 내 암도 날 수가 있구나. 이런 이 희망, 즉 희망. 희망은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야?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왜? 그 나는, 그래서 나는 뉴스타트를 뭐예요? 할 거야. 라는 선택. 일단 뉴스타트 왔으면 박수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뭐예요? 칠 거야. 맨발로 그럴 거야. 뭐, 걷고 싶으면 하세요. 네. 그런 확실한 뭐예요? 선택. 그 선택을 내가 계속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네. 이렇게 돼 있어. 박수 쳐야지, 박수. 힘차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일란성 쌍둥이로 돌아가야지. 그렇죠. 자, 여러분. 얘가 꼭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같은 옷 입고, 같은 공기 마시면서, 같은 물 마시면서, 모든 외부적 환경은 어떻게? 꼭 같아. 그런데 유전자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뭐 때문에?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무슨 선택? 1년 전에 엄마가, 애들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애들을 한 열흘 동안 돌봐주지 못했어. 그동안에 생각이 변했어. 이제 아침밥도 못 해주고, 애들이 아침에 굶기도 하고, 뭐, 그냥 너희들이 시리얼 꺼내서 먹어. 미안해. 엄마는 꿍꿍 앓고 있는데. 제 우울증 걸린 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기로 선택을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꾀병만 부리는 것 같아. 부정적이에요. 그거는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 진실을 딱 잡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여러 경우에 진실이 아닌 부정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렇게 6살짜리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제가 이런 우울증에 걸려봤어요. 예? 저도 7살 때. 예. 걸려봤어요. 왜? 그때, 제가 1943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80? 예, 80. 근데, 여러분, 80이라도 이렇게 활발하게, 예, 네. 강의를 이렇게 하루에 두 번 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것도 선택이에요. 아야, 나이가 들어가니까 모든 게 뭐 다 허무해. 부정적인 선택?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늙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박수 칠 거야. 나는 뭐예요? 웃을 거야. 나는 함성을 뭐예요? 짓고 지르고 긍정적인 선택으로 밀어붙일 거야. 그러면 유전자는 내 선택대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야! 예. 네. 네. 나는 지금부터 웃을 거야. 박수 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맨발로 걷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얘는 뭐예요? 얘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엄마가 지금 아파서 그렇지. 넌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얘는 긍정적이야. 그래서 날짜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달라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이 우울증으로부터 나으려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구나. 아,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지금부터. 네. 내가 생각을 어떻게 고쳐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함으로 여러분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모든 유전자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하면 나는 뉴스타트 하기로 선택을 했다. 아,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러므로 어떤 병이든지 나의 선택으로 병이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확실한 뭐예요? 신뢰, 믿음이 탁 들어오면 내가 선택할까 안 할까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양 억제 물질을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 17번 염색체상에 EP53 유전자가 켜져요. 켜서 왜? 내 선택에 따라서 켜져서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 못하고 있던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을 해내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이 물질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암세포가 어떻게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와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는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내가 암 걸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에이, 술이나 먹고 뭐. 그냥 아 운동 뭐 아 귀찮아 굵게 살고 짧게 살지 뭐.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몸이 변한다니까 유전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뉴스타트를 하러 오셨다. 이것은 여러분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뭐예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여기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모든 질병, 그렇죠. 여기 22번 염색체 여기 유전자가 변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다. 췌장암에 걸린다. 동맥경화에 걸린다. 그러니까 병은 다 똑같아.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 병이고, 그런데 병 종류가 다른 것은 뭐가 달라서 다를 뿐이다? 예, 네, 위치에 따라서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소나타는 다 소나타야. 문제는 그 소나타가 부산에 있냐? 네, 대구에 있냐? 서울에 있냐? 광주에 있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다를 뿐이야. 그런데 무슨 병이든지 소나타만 고치면 돼. 그렇죠? 소나타 고치는 방법, 즉 유전자 고치는 방법은 다 뭐예요? 똑같아. 우울증 유전자냐. 우울증 유전자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거야, 여기. 응? 자, 예를 들어서, 대장암 걸렸다. 너는 뭐예요? 유전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거예요. 유방암 걸렸다는 말은 유전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대구. 그래서 그 소나타가 어디에 위치하나 고치는 방법은 똑같아.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 오셨든지 유전자만 회복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 서울에 있는 우울증 유전자거나 이 대구에 있는 간 유전자거나 다. 유전자 고치는 방법은 뭐만 차리면 돼? 정신만 차리면 돼. 정신을 차려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때까지는 삼겹살에다가 뭐다가 그냥 이 세포에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도록만 뭐요? 먹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건강식을 하겠다. 건강식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은 유전자가 회복되는 건데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무엇이다? 생기다. 그 생기라는 것은 그 힘은 무엇 속에 있다? 진선미 속에 있다. 아, 내가 이제는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가 병 걸릴 수밖에 없도록 선택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제는 나는 이제 정반대의 긍정적인 선택을 시작하겠다. 그 마음을 탁 먹은 순간부터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박수 치는 것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암에 걸려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우울증 걸려 버려요. 그러면 우울증 걸리면 박수 칠 기분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게?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박수를 치기는 쳐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더
교쳐야 돼. 왜? 치기 힘들잖아. 막 치기 싫어. 지금 암 걸려가지고. 이게 뭐야? 그게 그때는 깡다구를 부려야 돼. 나는 그래도 뭐요? 칠 거야. 나는 확고한 선택을 할 거야. 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가 잘 안 쳐지시는 분, 웃음이 잘 안 나오시는 분은 저 우리 여기 조용한 산속 있죠. 산책로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하하하하 웃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을 확실히 하는 거요? 선택. 네? 이 선택을 확실히 하면 돼. 자, 제가 이때까지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유전자는 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 유전자만 다시 회복되면 돼. 유전자 회복은 선택에 달렸어. 그래서 한번 여러분 꼭 긍정적인 선택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붙이고 정말 그 선택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질병이 회복되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후! 우후! 우후!